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 수성구 상동입니다. 제가 이쪽 동네 넘어올 때 앞산 순환도를 타고 왔거든요. 앞산 순환도 타고 이 집 오니까 위치가 교통이 너무 편해요. 앞산 순환도로는 또 신천대로와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앞산 순환도로랑 신천대로 내리시면 요 집으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면 바로 제가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이 위치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아파트는 동일아이빌 아파트이고요. 그 건너편에 있고 이쪽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기 안상규 벌꿀. 안상규 벌꿀은 뒤편에는 바로 수성못이 인접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이 벌꿀 맞은편에 아주 달달한 건물입니다. 최신축 건물이고요. 아마 영상으로 보지 못한 그런 건물이실 거예요. 완전 지금 최신축에 준공이 안 나고 내부 마감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근데 입지라든지 조건들이 너무 괜찮아서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빨리 한 발짝국 더 나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에 나왔습니다. 현재 본 건물은 최근에 유튜브에서 건물 비슷한 외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산동의 AB뉴엘이라는 건물인데 그 건물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이제 그 건축주분이 현재 수성구 상동에 아주 또 멋들어지는 건물 하나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입니다. 현재 이제 건물 외장재만 보면 정말 다양한 외장재로 조화를 참 잘 맞춰 놓았어요. 그리고 구색도 잘 갖춰져 있고 색감도 전체적인 조화가 참 잘 어울립니다.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남쪽 4m 도로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 8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서쪽 도로변 코너변 쪽으로 상가 정문이 이렇게 나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대리석과 징크 판넬로 이제 조화를 참 잘 이루고 있는 외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벽등고 설치를 했고 건물 간판 익숙하실 겁니다. 건물 간판도 예쁜 간판으로 하나 시공을 해두셨네요. 자, 본 건물 주차장은 여기 북쪽 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차 대수는 총 6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장 바닥은 여기 블록으로 깔아둬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주차장 바닥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을 칠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연식이 지나고 하면 칠도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건물 전체적인 외장재와 외장과 건물 외부와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마주하고 있는 담 쪽에도 신경을 참 많이 쓰세요. 지금 수성로 쪽에 있는 건물도 보면 건물 담 쪽으로도 참 신경을 많이 써서 전체적인 조화가 잘 이루도록 그렇게 마감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 건물 상가는 평수는 약 한 15평에서 18평 정도 내부 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안쪽에 에어컨 옵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을 잠궈뒀습니다. 그래서 평수는 그 정도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주로 뭐 미용실 업종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각종 뷰티샵, 사무업종 등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이쪽에 남쪽 도로변에는 이렇게 또 파벽으로 하고 스타코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외장재로 신경을 참 많이 썼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층 입구에 AB뉴엘이라는 건물인데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에 들어왔습니다.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CCTV는 현관 들어오면 바로 좌측에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건물이 막바지 공사에 다다랐는데 엘리베이터는 뭐 주문다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계단으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하고 3층하고 가구 배열은 다릅니다. 2층은 현재 이제 2룸이 2개 있고요. 그리고 3룸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인데 2룸 2층에서 하나 보고 3층에 그 3룸과 4룸 구조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딱 들어서시면 여기가 현재 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의 2룸 구조입니다. 2룸은 막 주방은 주방, 거실은 거실답게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을 자 이렇게 크게 빼놓았습니다. 거실의 그 한쪽 벽면 자체가 모두 벽이 아니라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실도 공간이 잘 빠져있고 그리고 2룸 방도 이렇게 구조가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보면 욕실에
세면기가 그 샤워기랑 붙은 곳이 많아요. 하지만 이 집은 세면대는 세면대, 샤워기는 샤워기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시공을, 수도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세입자들이 집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저런 걸 싫어하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기가, 사용하기가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아시는 분이 집을 지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층은 4룸하고 3룸하고 있는 구조인데 여기 301호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룸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 방이 3개 있고 3룸은 방이 2개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가 이제 3룸 구조이고요. 들어오면 바로 방이 하나, 그리고 거실, 그리고 여기는 또 작은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 방 창문이 다 큼지막하게 나와서 집이 훨씬 더 뭐 확 트여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집이 이제 크게, 집 칸셀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구조를 너무 잘 빼놔서 그래도 거실은 거실답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방 사이즈는 좀 크게 잘 뽑아져 있네요. 그리고 주방 공간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는 3룸 공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룸 공간, 4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입주하기 전에 이렇게 집을 보러 오면 이렇게 전부 다 한번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좋습니다. 자, 여기는 자 3룸에 방이 한 칸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4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뭐 빌라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살림 가구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신혼부부들도 짐을 좀 많이 갖고 오는 신혼부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특히나 많이 이런 3룸 구조, 4룸 구조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방이 3칸 있고 여기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이쪽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세면대랑 샤워기를 별도로 시공을 해두셨고 이 집은 다 그렇게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리의 주인세대까지 제가 한번 올라가서 주인세대 보여드릴 텐데 주인세대는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리층 주인세대가 단독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주인세대 있는 구조이고요. 지금은 한창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서 조금 이제 짐들이 많거나 아니면 싱크장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감안하시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신발장이 저 위에까지 천장까지 신발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 중간에 여기는 저는 요 공간이 참 필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집에 들어오면 뭐 차키라든지 뭐 클러치 같은 거 딱딱 놔둘 수 있는 요런 공간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자 이렇게 티파이프 조명해서 마감을 했고 아래쪽에도 신발장 이렇게 신발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수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인실 내부가 마감하고 있는 단계라서 좀 정리가 안 된 점 다시 한번 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장들이 짜여질 것들도 이렇게 한쪽에 거실로 모아두셨는데 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이 좋은 정보를 구독자분들한테 좀 빨리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먼저 나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 건물 보면 주인세대 바닥을 보시면 폴리시팅 타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양지를 다 깔아두셨는데 요 집 다 하고 청소까지 딱 마치고 나면 집이 화사하니 아주 밝고 그리고 여기 아트월도 요 바닥재를 같은 걸 쓰셨는가 봐요. 이런 식으로 거실 바닥이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천장도 이렇게 빛파이프 조명으로 간접등 다 넣어 두셨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밝은 톤이기 때문에 집이 훨씬 더 깔끔하고 넓어 보여요. 그리고 창도 큼직하게 창이 하나 있고 바로 앞에 수송못, 저기 수송못 앞에 이거 비행기 있는 거 보이시죠? 비행기 꼬리가 지금 보이는데 수송못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신천대로도 가깝고 수송못도 가까우니 그 위치에 운동 다니기 좋고 교통도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은 이제 D자 형식의 주방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덕션 레인지가 설치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각 싱크볼도 이렇게 마감을 해두셨습니다. 상부장도 아주 장 크기가 다른 집들보다는 훨씬 더 크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도 붙박이식으로 안쪽으로 장을 하나
오, 여기 복층으로는 계단실 아래인데 이곳만도 꽤나 넓습니다. 여기 뭐 청소 도구라든지 아니면 휴지 같은 것들 여기 보관하기도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인데요. 집이 복층 구조니까 여기 상향식 보일러 놓고 이제 복층에도 난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공간 보여드렸고 여기가 이제 방이 두 칸 있는데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도 저기 뒤쪽에 베란다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창이 큼직하게 가로창, 세로창이 하나 만들어 두셨네요. 자, 여기 나와서 보면 지금 바닥이 방수제가 발려 있어서 제가 나가질 않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주방 옆쪽에도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있고요. 주변은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공용 화장실로 사용되는 공간인데 공용 화장실 타일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 시공을 해두셨습니다. 뭐 욕조도 그렇고 세면대도 그렇고 샤워기도 그렇고 욕실도 아주 천장이 높으니까 욕실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요. 여기는 안쪽인데요. 작은 방도 그렇고 이쪽에도 안방에도 한쪽 벽에는 목으로 마감을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여기 천장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화장대 놓고 시스템장 놓고 뭐 드레스룸으로 쓰기도 좋을 것 같고요. 안방에 부부 욕실도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도 충분히 방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집은 방 세 칸에 그리고 거실 주방 욕실 두 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복층에도 한쪽에 이렇게 장을 다 짜놨어요. 그리고 계단 오르는 계단실 앞쪽에 여기도 장을 이렇게 다 짜보셨습니다. 아우,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옥상도 지금 방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나가진 않고 여기 복층 구조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공간을 충분히 방으로 쓰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이렇게 한쪽으로는 장으로 되어 있고 한쪽으로는 여기 방으로 쓸 수 있는데 복층도 지금 난방을 돌려놓는 것처럼 굉장히 훈훈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보는 옥상에서 나와서 주변 전망 보여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 지금 바닥 작업 중이라서 아쉽지만 여기서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상규 벌꿀 보시면 위치 딱 아실 겁니다. 바로 곧 마주하고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세대까지 그리고 2룸 그리고 3룸 4룸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본 건물 내용 내려가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 상가 하나와 2룸 3개, 3룸 하나, 4룸 하나, 주인세대 대지 200제곱미터, 건물 400제곱미터입니다. 대지는 9평수 안산시 60.6평, 건물은 121평입니다. 2022년 4월 준공 예정인 건물이고요. 주차는 6대 가능하고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 19억에 나와 있고요. 현재 보증금 5억 5천, 건물에 대한 융자는 7억 있습니다. 현재 인수가격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오늘 월수익은 475만원에 은행이자 222만원, 그래서 현재 월수익 253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본 건물 내용 어떠십니까? 요즘 수성구 건물들 보시면 주인세대 거주하시고 인수가격이 뭐 7억, 8억, 9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그래요. 하지만 건물의 수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오늘 왜 이 건물을 보러 왔는지 아마 구독자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최근에 나와있는 수성구 건물들 수익 나오는 게 너무 적습니다. 물론 주인세대 거주 목적을 우선시해서 주인세대를 특화해서 짓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수익형 건물은 아무래도 수익이 필요한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주인세대가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촬영을 한 점은 다시 한번 더 양해 말씀 부탁을 드리고요. 주인세대 충분히 거주하시기도 잘 빠져 있고 공간 활용을 잘 해놨기 때문에 식구수 뭐 4인 가족은 충분하게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인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뭐 영상은 편하게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 구독자 분들한테 필요한 매물, 필요한 건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아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